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이겨나갈 큰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열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저희가 소홀히 했고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섭리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위대하신 목적에 어그러짐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얽어매는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저희의 감정이 불안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돈스럽고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예방약과 치료약이 나와서 앞날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매우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발전되어서 온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헌신 봉사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환절기에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주님의 평강과 위로 안에서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덕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사와 함께 영적인 지도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녀서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의 마음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특 2구역 최덕인 명예전도사님께서 원로 목사님 일주기를 추모하며 강단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413구역 장영희 집사님의 장남 남두현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사랑의 교회 언약채플에서 있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220구역 박민정 성도님의 부친께서 8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박주혁 집사님의 장인이십니다. 318구역 정미성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7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4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준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정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평안케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헌금, 감사예물,
11조 원금 또 선교원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열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며 가정에는 평안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은 환한 길로 그리고 손대하는 일에 형통함으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연로하신 전도사님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남은 여생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울 텐데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때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남북관계까지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의견이 나누고 사회가 분열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잘못된 세상의 비난 가운데 꿋꿋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런 때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김수아 청년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발람의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완연한 가을 하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지만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요와 삶의 잔잔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민수기 22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할 거라는 걱정을 가지고 자기 땅을 빼앗을까 봐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아방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술가인 발락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발람을 오게 합니다. 발락 왕의 집요한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발람은 결국 모압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일 내용입니다. 모압에 와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발람은 발락의 인도로 바알 산당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진 끝까지를 봅니다. 22장 41절 마지막 절 얘긴데요. 발람이 진 끝까지 보았다. 진 끝까지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끝부분 가장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락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보게 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범위를 뜻하는 의미로서 끝까지, 그래서 전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문화에 있어서 주술가가 누군가를 저주하려면 그들을 직접 봐야만 저주발이 먹힌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제단을 일곱 개 준비하게 합니다. 제단을 일곱 개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곳 외에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방 종교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발람은 다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신들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발람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아주십시오. 발람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제단을 쌓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은 제단 일곱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게 아니라 자신의 중심이고 지금 자기가 도모하는 이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예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경우 구약에는 대부분 그 제물을 태웁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제물을 태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나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예배 안 드리면 좀 불안하니까, 마음이 좀 찝찝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더더욱 안 됩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돼야만 예배입니다. 3절에 의하면 주술사 발람은 발락왕을 번제물 곁에 서게 하고 자신은 조금 떨어진 언덕길을 가며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게 있으면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 왕,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주를 제물 곁에 서게 합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식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압니다. 발람이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한 거지 뭐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정신으로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스타일들이 이방신들에게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도 하나님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발람의 예배가 어떤 뜻인지도 알고 결국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줄도 알면서도, 이 제사, 이 제단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흐릅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어딘가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뭐 부분적으로 달라지죠. 그러면 발람은 발락 왕에게 제사를 준비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발락 왕은 하나님께 그 예배 속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람은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돌아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세 차례에 걸치고 한 차례 적어도 세 번 이상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발람의 예언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발람의 예언이 그 상황에서만 적용된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확대하면 오늘 이 발람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뭐 순서를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내용을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발람을 통해서 예언되는 말씀들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더 와닿는 거, 그게 한 개든 두 개든 다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2020년도 후반기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그 약속을 나한테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연말에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더 와닿는 거, 여러분에게 더 절실한 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주기를 바라는 발락 왕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을 봅시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락 왕은 발람 스스로 저주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후한 사례를 약속하고 모셔왔어요. 그런데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 그 예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예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누구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쩌니 어쩌니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발람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택과 섭리를 암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른 민족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이방 중에 한 나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한 나라, 특별한 백성으로 지금 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신이 자꾸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 중에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번성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할 거라는 겁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애굽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그치지 않고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고, 새번역에서는 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다른 나라들이 쉽게 건들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욱 번성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인구 증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번성을 더 약속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락 왕은 발람을 데려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저주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긴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 않기 때문에 내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급합니다. 기어이 발람의 마음을 돌려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 거라는 각오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의 생각은 이거예요. 발람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전체 규모를 봤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저주를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끝만 보이는 위치로 발락을 데려가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거기 가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혹시 저주할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에 발락은 발람을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게 발락의 간절함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건데 발람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데 발락은 계속 그 헛된 길을 도모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13절의 저주하다는 그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구에 의한, 어떤 주문에 의한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주문이라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꼭 저주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역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곱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처럼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람은
두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하고 더 확대합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처럼 뭐 필요하면 거짓말하고 또 상황이 안 되면 약속 안 지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문을 하고 그 주문을 어쩌고 해도 그 주문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주로 감정의 결단과 관계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한 짓에 책임지지 못하고 비애를 느끼는 인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개 그 축복의 내용 중에서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이 두 번째의 두 번째 내용이 제일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편이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서 민수기 23장과 24장 중에서 이 부분이 들어간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셨습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던 성막은요, 하나님의 왕궁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듯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진영을 보면 세지파 세지파 세지파가 자리를 잡고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어떤 민족이 움직일 때나 전쟁할 때 치는 진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운데 왕이 자리 잡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진영은 왕이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그 중앙에 진짜 왕이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일생 다가도록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마운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번역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도 많고 반역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 허물이라는 말이 불행과 재난이라는 뜻도 되고 반역이라는 말이 어려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백성에게는 불행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런 해석도 되는데 저는 앞에 해석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스라엘의 허물,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거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을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왕에 대한 환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와, 이런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환호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덮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반역도 한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반역입니다. 우리가 꼭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반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나의 왕이라고 믿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책임진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허물을 덮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의 설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따지고 들춰내시고 막 20년 전에 한 거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막 이러면요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 우리에게는 찬양도 될 수 있고요, 기도도 될 수 있고요, 예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야 됩니다. 나의 왕으로 외쳐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허물과 내 반역을 덮으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약속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힘을 들소 같다, 사자같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괜히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다가 니네 멸망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벌하실 뿐입니다.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예언을 들은 발락 왕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야, 저주 안 하려면 축복도 하지 말아라. 축복까지 할 건 없지 않냐?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몰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발락 왕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기서도 발람의 마음이 좀 바꿔지기를 바랬습니다. 또 일곱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순양 일곱 마리씩 잡습니다. 그런데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의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말씀을 줬다고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너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민수기 24장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감았던, 이것은 감았다 뜬 이런 뜻입니다. 열린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제 발람이 영의 눈을 떴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자기를 눈을 뜬 자가 말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만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모두가 부러워할 땅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생명력 넘치는 물가에서 자라난 튼튼한 나무처럼 될 거다라는 비유입니다.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물가에 심기신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의 물통엔 물이 넘쳐나고 뿌린 씨들은 촉촉하게 물을 머금을 것이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힘든 것이 뭐냐면 목마름과 배마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서 목마름과 메마름이 해결되고 물가의 풍성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목마름과 메마름으로 고생했지? 이제 너희들이 가면 강가에 심기운 나무들처럼 풍족함과 촉촉함을 누릴 것이다. 니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힘들어했던 것들, 눈물 흘렸던 것들 이제는 해결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9절 중간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다른 백성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언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한 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24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완전한 성취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발람을 통하여 다윗왕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까지 예언해 주십니다. 결국 이 예언 후에 발락은 발람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고 딴 길로 갑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복주시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누가 그들을 저주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편이었습니다.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목마름과 메마름이 해결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 옴으로써 이 땅에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양, 어떤 모양이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영과 성막의 관계를 설교할 때 설명했듯이 우리의 눈은 언제나 왕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왕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더 특별한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갈증과 메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허물과 반역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약속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목마름과 메마름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 광야길처럼 목마르고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고 붙들고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내가 가는 이 길이 힘들다고 그 약속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